반갑습니다. 근처 나무집 목수의 길입니다. 오늘은 박스 제작을 하면서 기초적인 부분들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재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 좀 잘라보도록 할게요. 부재를 지금 이게 18T짜리 즉석목인데 15T로 개폐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으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 200 이렇게 두 개씩 켜보겠습니다. 300이 75, 200이 75 부재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마름질을 하러 갑시다. 레드 파인이고요. 얘는 라왕 집성공입니다. 얘는 솔리드고, 얘는 사이드 핑거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암장구를 그릴 겁니다. 앞뒤 좌우를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집성목 같은 경우는 핑거 조인트 부분이 노출 안 되는 쪽을 잘 보이는 곳에 두면 되겠죠. 주로 이런 식으로 마킹을 해줍니다. 이게 나중에 앞뒤로 바뀌어서 헷갈리니까 삼각형이고, 이 삼각형의 뒤쪽이 내 몸쪽을 보고 쓴다. 삼각형의 꼭지점 부분이 몸 바깥쪽, 저 멀리 쪽을 표시한다는 겁니다. 옆판이고요. 이렇게 해야 바깥쪽에 옹이 노출이 좀 적겠군요. 자, 이렇게 하면 좌우가 확실히 표시가 되죠. 마킹이 끝나면 암장구를 먼저 마킹을 해줄 겁니다. 일단은 두무게를 그어줄 겁니다. 두무게는 부재 두께에서 아주 조금만 더 길게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이 정도라고 해야 할까요? 머리카락보단 좀 많은 삼각형 꼭지점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보고 쓸 거니까 이 면이 이제 안쪽이 되는 거죠. 두무게를 그어봅시다. 그러면 됩니다. 돌려놔볼까요? 안쪽에 해당하는 부분에 금무게를 좀 그어주면 되겠죠. 이제 금무게선을 다 그은 상태입니다. 마킹을 한 개 더 해주세요. 금무게선에서 바깥쪽으로 사선, 이게 연기선입니다. 미리 그어주고 나중에 안 헷갈릴 수 있도록 미리 그어주세요. 그 다음에 요 선을 그대로 두고, 자, 부재 두께의 절반선. 자, 15T의 절반은 7.5죠. 부재를 뒤집어야 됩니다. 금무게선 그은 데다 그리지 말고 뒤집어서 바깥쪽 면에 그어줘야 됩니다. 7.5를 마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부선 따라서 그어주세요. 주먹장을 할 때는 부재 두께의 절반선이 필요합니다. 좌우로 연기 넣을 자리 10mm씩 빼서 마킹을 해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선이 생겼습니다. 바깥쪽은 연기를 줄 거고, 안쪽에 이제 이 내경을 암장부를 딸 거니까 홈, 촉, 홈 이런 식으로 3등분을 해줄 겁니다. 3등분을 하려면 나누기 4를 해야 됩니다. 선 개수를 생각해서 나누면 되겠죠. 75 부재였죠. 그리고 좌우로 10mm씩 뺐으니까 65가 되는데, 내경이 이 내경이 65를 나누기 4를 하면 뭐 16.25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뭐 정확히 25를 뭐 맞춰서 그어주면 되겠지만 인간이라면 불가능합니다. 이 아까 그었던 직각선을 좀 더 높게 그어줘 봅시다. 사선을 맞춰서 저는 120까지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연기 직각선에서 4의 배수 120을 맞춰주도록 할게요. 4,1은 4, 40, 4,2,8. 그럼 선이 두 개가 생겼죠. 그리고 좌우로 이미 한 개씩 있지. 자, 이 상태에서 아까 고기를 마킹을 해줍니다. 80짜리와 40짜리 마킹해줘요. 그러면 여기가 정확히 3등분이 되는 거죠. 자유자를 이용해서 분도기에 76도를 맞췄습니다. 76도. 저는 14도의 주먹장을 그어줄 거니까 76도를 맞춰놓고 자유자에 이걸 복사를 했습니다. 암장부는 홈이 많겠죠. 촐수였을 때 홈, 촉, 홈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대쪽 모양이 어떻게 될런지 잘 생각을 해야겠죠. 반대쪽에서 올 주먹장 모양 그어줘야 되니까 연기선 바깥쪽으로 그어줍니다. 선을. 요 선이에요. 요 선이 첫 번째 선입니다. 그 다음에 또 뒤집어서 반대쪽. 이쪽이 바깥쪽이니까 연기는 살아있어야 하니까 동그라미를 쳐줍니다. 네, 옆쪽에서 봤을 때 사선의 아래쪽은 없어져야 되니까 X를 또, 다음에 이제 직각으로 마구리면의 선을 또 내려보도록 하죠. 그래야 톱질을 할 수 있으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그는 건 보라고 이렇게 그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긋지 마세요. 편하게 그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어주고 똑같이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들을 마킹을 해줘야겠죠. 주먹장 윗부분에 두무게를 또 그어주세요. X 부분에만 넘어가면 또 자국이 남으니까 안 되고. 덮기를 해봅시다. 톱은 미친 듯이 세게 잡을 필요는 없어요. 톱 날이 잘라주는 거지 사람 팔의 힘으로 자르는 게 아닙니다. 말은 쉽지. X 안쪽을 지우면서 선을 따라가야 합니다. 톱을 넣는데 직각선도 보고 사선으로 가는 것도 봐야겠죠. 한 번에 넓은 면을 처음부터 잡고 내리면 삐뚤어질 수 있어요.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선으로 일단 먼저 썰어주면서 내려갑니다. 바깥쪽 면을 보고 항상 톱질을 해야 됩니다. 안쪽 면을 보고 하면 바깥쪽 선이 이쁘게 안 나올 수 있겠죠. 자, 또 반대쪽 톱질 해보겠습니다. 톱질할 때 톱이 막 좌우로 어느 순간 뻑뻑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톱질이 잘못돼서 내리고 올리는 방향보다 이미 톱으로 썰려나간 방향이 이제 일치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톱 날의 수명도 금방 줄어들고 당연히 결과물도 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톱질이 끝났어요. 끌망치. 아까 그었던 그무게 선을 먼저 때려버리면 뒤로 넘어가면서 모양이 달라지는 거가 되겠죠. 2mm 정도 앞에서 먼저 때려줍니다. 그러면 아무리 때려도 그무게 선 뒤로 넘어가진 않는단 말이죠. 부재 한 절반쯤 파진 거죠. 이 상태에서 뒤집습니다. 무게선 앞쪽을 때려줍니다. 그리고 항상 그 바닥면이 뭔가 없어야 돼요. 이런 작은 톱밥 하나도 부재 상처를 줍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아직도 뒷면인데 뒷면인 상태에서 이제 이빨이 다 빠지고 나면 무게선을 대고 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언더컷이라고 수직으로 안 떨어지고 살짝 그무게, 그러니까 몸 안쪽, 촉 안쪽으로 살짝 꺾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물이 살짝 이렇게 V컷처럼 되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내려가면 안 됩니다. 앞에 부재가 다 망가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절반쯤 내려왔으면 또 뒤집어서 이제 마지막 면을 마무리 해줄 겁니다. 무게선을 대고 살짝 꺾어서. 자, 단면이 지금 이제 옆에 작은 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얇은 걸로 마무리를 지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주먹장 암장부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 암장부를 숫장부에 옮겨 그려야겠죠. 자, 이렇게 마구리면과 마구리면이 만나야겠죠. 테두리 클램프 이제 직각으로 잡아주는 녀석입니다. 이 녀석을 연결해서 합니다. 그냥 대고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안쪽에 아주 얇은 빛이 들어올 정도 폭이면 됩니다. 그리고 좌우 단차 없도록 잘 맞춰주시고 그려줍니다. 이렇게 숫장부 그려지죠. 바깥쪽 노출되는 면을 보고 그어줍니다. 톱 들어갈 선을 그어줍니다. 15mm 이상 그어주면 되겠죠. 이제 숫장부니까 촉이 다 살아있어야겠죠. 위에 촉이 살고 한 개 홈이 사라지는 거예요. 연기니까 위에는 살고 여기는 살고 여기는 촉. 바깥쪽 면, 마구리 면, 그 다음에 안쪽 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그무게 맞춰둔 걸로 홈 부분은 또 그어줍니다. 뒤집어서 이쪽이 바깥쪽 면인데 바깥쪽 면이 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선이 됩니다. 톱 끌질. 고요, 이제 연기선을 잘라줄 겁니다. 연기선과 그무게선이 일치하게 그어주는 게 목적입니다. 이렇게 그었을 때, 뭐, 살짝이라도 좌우로 달라지면 연기가 안 맞게 돼요.
이제 가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목장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계장부를 할 거고.